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들은 게 맞아? 어딘가 이상한 진행으로 논란된 스타들 탑3! 왜 그래? 먼저 SF9 출신 배우 론, 방송인 장성규와 배우 론, 설인아가 MC를 맡았던 KBS 연기대상에서 론의 로봇처럼 딱딱한 진행 실력이 논란이 됐다. 세 명의 신선한 MC 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영혼 없는 론의 진행 실력은 시상식 내내 눈길을 끌기 충분했는데, 장성규가 12월 31일마다 KBS에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자 론은 어떤 일이 있었죠? 너무 궁금하네요 라고 로봇처럼 반응했고, 급기야 장성규는 저 영혼 좀 부탁드릴게요 고 이야기했다. 이후에 로우는 정말로 의미 있는 날이네요 라고 반응하며 딱딱한 진행 실력을 뽐냈고, 장성규는 웃음을 터뜨리며 재차 영혼 없는 듯한 그의 말투를 언급해 웃음을 안겼다. 객석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오며 로운을 격려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덕에 현장에선 웃음으로 포장됐지만 시청자들은 로운의 진행 실력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로운의 진행력과 그의 시선이 대부분 위쪽에 있는 듯한 프롬프터에 고정됐던 것을 지적했다. 다만 전문 MC가 아닌 만큼 노력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다음은 가수 임창정. 대한민국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시조새급인 슈퍼스타K. 슈스케 열풍의 중심에는 생방송 진행을 매끄럽게 해온 MC 김성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 김성주는 슈스케 시즌1을 시작으로 시즌7 그리고 슈스케 2016까지 진행을 도맡으며 대한민국 대표 MC로서 입지를 다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슈스케 하면 김성주, 김성주 하면 슈스케를 떠올리지만 사실 슈스케 시즌1의 첫 MC는 바로 임창정이었다는 사실. 헐. 연예계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답게 임창정은 슈스케 투입 초반 어색함은 있지만 나쁘지 않은 진행 실력을 뽐냈는데, 하지만 PD들의 영혼을 가른 편집 덕분이었는지 편집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생방송 경연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처참한 진행 실력이 그대로 전파를 타며 박제됐다. 생방 경연의 핵심인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으며 숨막히는 합격자 발표의 순간 마치 출석부를 부르는 듯 혼자 평온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고. 길항미, 박세미, 박태진, 김주황, 정성국. 이에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현했고, 팬들마저 의아해함. 부랴부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제작진은 생방송 2회차부터 안혜경을 보조 MC로 투입하는 등 수습에 애를 썼지만 메인 MC 임창정의 진행폼은 영원히 올라오지 않았고, 결국 생방 3회 분량이 남은 시점 김성주에게 마이크를 넘겨야만 했다. 하차 당시 임창정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C 교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엄연히 잘린 것. 이후 임창정은 한 예능에 출연해 익숙한 진행 탓에 프로그램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진행 미숙으로 하차한 사실을 인정. 자잘할 순 없는 거죠 라고 쿨하게 과거를 회상했다고. 이번엔 본인이 메인 MC인 음악방송에서 게스트 팬들을 조롱하는 진행으로 논란이 된 케이스도 있다. 바로 가수 이수영.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각종 명곡을 탄생시킨 이수영. 그에게는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했다, 성격이 좋지 않아 친한 연예인들이 손절했다 등 특히 싸이에게 뒷담화 당한 장본인이라는 소문까지 유독 인성과 관련된 각종 루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이렇듯 이수영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로 방송에서 다소 필터링 없이 멘트를 던지는 성격이 손꼽히고 있다. 그중 이수영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논란 중 하나인 더 스테이지 빅플레저 무대에서 마마무가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진행했을 당시 그가 보인 진행 태도인데, 무 모양을 한 응원봉을 든 마마무 팬들에게 아 마마무로 와서 무봉이야?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어제부터 기다렸다면서요? 미쳤구나. 니네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저기요, 우리끼리 방송 좀 하게 안 놔두면 좀 조용해요. 이런 방송이 두려워져요 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고, 마마무 팬 중에 쇼컷을 한 팬을 보고 남자같이 생긴 여자들이 많다, 다음에 머리 기르고 오라, 안 그러면 안 들여 보내준다라는 발언을 해 성차별적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았다. 같은 날 녹화를 마친 이수영은 자신의 팬카페에 정상인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게시글을 올려 마치 마마무 팬들이 비정상이라는 뉘앙스의 경솔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고. 마마무 팬들이 이수영의 SNS에 항의하자 보인 이수영 반응, 엥?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